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은 오쉬한스 바앤그릴에서 지금 오늘의 첫 제대로 된 밀을 먹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입맛도 없고 한데 옆에 좋은 그 컴파니들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 피쉬앤칩스가 나온 셈입니다. 버거인데 피쉬버거입니다. 아, 카드입니다. 카드 결국 그리고 요거는 제가 신청한 샐러드인데요. 캡틱 그런 말이 써 있었습니다. 옆에 와와에서 온 썬더베이로 가는 길에 만났던 그 빅투스가 있었던 와와에서 오신 커플이 필립하고 나탈리가 벌써 로마로 와서 6일째 이미 여행 중이었고 앞으로 3일 더 있다가 간다고 합니다. 이제 이 크루즈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첫 밀인데 맛이 어때요? 아직 그건 안 드셨어? 괜찮아요? 이거 카드 이거 샌드위치 이것도 괜찮고요. 크루즈 음식이라서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그런지 저 지금 치킨 샌드위치라고 합니다. 그것도 맛있고 샐러드 이것도 괜찮고 감사합니다. 오늘의 첫 끼를 잘 먹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 지금 와, 바다입니다. 와서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씻어야 돼서 잠깐 방에서 조금 지내다가 점심 먹은 후에 남편이 먼저 밖에 한번 나갔다 온다고 다녀온 뒤에 저를 아무래도 저녁 예약을 그 처음 만난 분들하고 해놨는데 안 되겠다고 시간도 이미 7시가 넘어버렸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 오늘 뷔페를 먹는 게 낫겠다 그렇게 지금 뷔페로 먹고 싶은 거 조금씩만 먹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써나 써 여기 웨이브즈하고 여기는 이렇게 블루리스트이 되어 있고요. 저쪽에 살 수 있는 것들 마켓플레이스 보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안 찍어도 충분히 이미 뭐 많은 크루즈 라인에서 이런 게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대충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타월이 있네. 아, 근데 수영복은 어차피 따로 제가 해야 되는 거니까. 라이드도 쭉 되어 있고, 워터 슬라이드가 보이고요. 바람이 지금 많이 붑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게 실감이 납니다. 아, 이쪽으로 올더웨이. 저희 지금 버킷 식당 찾아가고 있는 중이고. 아, 먹어도 되네. 아메리칸. 지금 이런 모든 상황이 실감이 잘 아직도 안 나요. 여기는 뷔페는 아닌 거고 베버리지 한번 해볼게요. 아, 여기가 지금 다 뷔페인 거예요? 네? 여기가 크레페도 있어요. 크레페? 이거는 아침에나 주로 크레페 좋아하지 뭐 다른 거 누가 먹어.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잘해서 오늘 건강하게 지금 몸에 시차도 그렇고 막 바뀌는 중이라 음료수 쪽에서 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음료 얘기는 전부 드링크 얘기는 다 술 종류야. 그죠 아빠? 에? 이런 그냥 마시는 것들이야. 어차피 아 냄새 좋네 정말. 맛있는 냄새가 여기서 드디어 나네. 어우, 지금은 여기는 그냥 부어있어. 제 차림은 여기 슬리퍼 신지 않고 다니면 안 된다고 슬리퍼를 가져가라는 소리에 슬리퍼를 가지고 왔습니다. 신발도 슬리퍼 하나, 운동화 하나, 그리고 플랫슈즈 하나 혹시 분위기 안 맞으면 안 될 것 같을 때 혹시나 해서 가벼운 양품 하나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예, 곳곳에 음료수대가 있고. 아, 여기 좋겠네. 예, 콜드 셀렉션보다도 요거. 요거 먹고 싶어. 건강해 보이는 음식만 골라서. 아니면 이런 거 괜찮네. 인디아 거도 괜찮네. 아, 그때 누가 아까 페이스 오브 인디아, 아까 나탈리가 막 말한 거. 요거 한번 보고서 생각해 보면 되겠네. 배 안 고프니까 아직 움직여봐요. 저희가 지금 리듬이 아직 돌아오지를 잘 않고 있을 수밖에 없는. 제가 좋아하는 야채만 많으면 돼요, 나는. 이가 진짜 식당에서 밥 먹는 것보다 여기 와서 과일이 아니라 야채로 된 건강한 것들 찾아 먹는 게 우리한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마음에 드네. 저 빈. 이거 저기. 포테이토 라이스 테이블. 이게 아니야? 저게 써 있는데. 아, 포테이토니까 아빠 저거다. 감자 저거처럼. 그거 괜찮네. 건강하겠네. 그렇다면. 네. 우리 스타일 다 종류를 다. 예예. 그럼 갑시다. 빨리 보고서. 아, 이쪽은 디저트네. 끝이네. 호두는 저쪽인가 봐요. 다 디저트야 이제. 우리 디저트는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뭐지? 과일. 과일도 뭐. 지금 우리 아직도 사과 하나가 남아있어. 그리고는 음료수고. 저기는 뭐지? 아이스크림 같은 건가 봐. 여기도 아이스크림 뜨고 있는데? 네, 커피 뭐 이런 데. 또 푸드야? 오, 소스 앤 브레드. 이건 이쪽 저기 웨스턴 스타일 뭐가 있나 보네. 빵, 그래. 저 숲이 뭐지? 컬리플라워 숲이구나. 그냥 온 김에 갑자기 핫 앤 앙트레. 핫 앙트레. 이것도 좋네. 따뜻하게. 아까 저쪽에서 비슷한 거 봤지만 다르고. 또 있어, 이쪽에? 또 있네. 어우, 이쪽에 아직도 있어. 아, 샐러드. 이쪽에 핫이 있어. 핫 페이보릿스가 있네. 아, 아까 뭐 저것도 있고. 그러네요. 근데 여기서 먹어도 오늘 되겠네. 간단히 됐네요. 끝. 예, 이제 우리는 셀렉션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쪽에 구름도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인사이드에 저희가 음식을 가지고 들어와서 첫날, 크루즈 첫날에 두 번째 식사를 큰 뷔페 16층에 있는 뷔페 식당에서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셀렉션 온 것들 가능한 한 건강한 식으로 골라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 나는 그 터키 괜찮아, 먹을 수 있어요. 네. 하우스 가지고 오셔서 예, 마지막 점을 찍겠습니다. 첫날, 크루즈 첫날이 지나가고 방금 전에 여기 마크 셀로라는 필리핀어 백그라운드의 서버와 그 웨이터와 얘기를 나누면서 또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가이드 해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시는 것 같이 감사합니다. (5시) 반에 오픈하는 식사를 너무 일찍 새벽 1시 한 얼마에 깨서 기도하고 뭐 하다가 아무래도 걷기도 하고 오늘은 이른 아침을 한번 먹고 어떨까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NCL 지금 바로 여기 앞에 지나가고요. 이 트랙에 걷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담았습니다. 이제 아침 먹으러 곧 갑니다. 5시 반 다 됐습니다. 누가 뭐 가려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저희 일정 소화하면서 적응하기 위한 지금 이틀째 아침, 이른 아침입니다. 아니, 그니까 사람이 앉아있잖아. 저쪽에 와서 기다리고. 아. 그니까 아침은 간단하게 어디에 있겠지.
아주 얼리버드 누명만 나와 있네요. 네, 아침 브렉퍼스트 어떤가 해서 그냥 와봤습니다. 현재 여기 밖에는 간단하게 열린 데가 없고 과일 한두 개 먹고 내려가고 싶습니다. 그래도 여기 지금 이것도 퀄리티가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있어. 하나 먹어봐야지. 조금만 먹을 거예요. 만족합니다. 아침 너무 일찍 일어나서 배가 고팠는데 요게 너무 달았으면 싫었을 텐데 딱 알맞은 정도의 단맛입니다. 시네몬 분이 이 정도면 제가 꽤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아까 요거 이거 뭐라고 부르지? 이것도 굉장히 맛이 그냥 뭐랄까 고급스럽게 담백한 단맛. 오늘 팔마에 지금 왔습니다. 익스컬전 때문에 사람들이 출발하려고 지금 다들 이렇게 모여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를 투어하러 갈 사람들은 갈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지금 팔마, 스페인 팔마에 와서 아침 해 뜨는 거 조금 아까 밑에서 찍어서 예쁘게 찍지는 못했고요. 지금 해를 이미 떴습니다. 나서 선베이딩하고 그런다며. 아, 이제 해가 뜬 뒤에는 또 이렇게 느낌이 다르네. 좌쪽. 여보, 좌쪽에 저기를 찍으러 저쪽으로 이동해야 되겠어. 빨리. 다칠 필요 없어. 아니, 저긴 동네니까 우리가. 조심해, 제발. 그러다가. 네, 우리가 가진 않아도 그냥 이렇게 멀리를 찍어 놓으면 좋지, 뭘 그래. 저기 왜 성 같은 거 있네. 하하. 아침 아주 일찍 왔다가 나갔는데. 근데 저렇게 해안가에 높은 빌딩으로 저렇게 져서 따닥따닥 있으니까 웃겨. 데지그네이트 된 곳이잖아. 진짜 담배가 또 이렇게 피네. 저기 찍으려고 일단 일로 와. 팔마에 내려서 뭐 투어하고 그러고 오기에는 저희가 지금 피곤도 하고 한번 나갔다 들어오는데 각각 또 US 달러로 거의 뭐 아, 여긴 좀 가까워서 한 60불, 50불 뭐 이렇게 되면 되는데 갔다 왔다 할 만큼 지금 여유도 없고 전체 조망만 다 봐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셔틀버스가 20불에 또 나가야 한다고 그러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저기 봐. 오래된 저 성 같은 건지 무슨 성당 같은 게 있네. 네, 이렇게 지평만 보고 가도 이런 곳에 왔었구나 싶을 것 같아서 잠시. 아까 요것도 무슨 배지? 이건 그냥 화물선인가? 그래, 버스터 다시 나중에 시간이 없을까봐. 다음에 조금 이따 드시던지. 저게 뭐야? 저거 토스트지? 시네몬 롤이야. 이게 너무 달 것 같은데, 아이싱이 있으면. 크림치즈가 이렇게. 아, 브렉퍼스트 아까 여기만 저희가 보고 갔는데 지금은 음악도 있고 훨씬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아침 일찍 왔을 때 한적하고 좋았는데 런치 시간입니다. 굉장히 뷔페가 지금 늘리고요. 오늘은 어제밤부터 지금 뷔페만 한 바퀴 움직입니다. 내가 가져가는 것들 비율에다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 조금 아까 지나가다 보니까 큐반 피카딜로 뭔지 조금 궁금해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틸라피아 피쉬가 보이니까 반가워서. 근데 다들 지금 맛이 괜찮았어 가지고 좋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혹시 제가 수영을 잠깐 해서 이거는 작은 거를 하나 스피니치 앤 스플릿 피즈 볼즈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곳이고 아까 오다 보니까 저 앞쪽에는 굉장히 많은 그 러거랑 이런 것도 준비되어 있는 것 보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먹고 움직이고 하면 그래도 우리는 없는 것 같은데 양을 조절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베지터블 로메인하고 테이스트 오브 에이시아 였습니다. 오늘은 조금 지금 여기 밑볼에 그릴드 파인애플 고기를 조금 먹긴 해야겠다. 이거 하나를 먹어보겠습니다. 어제 우연히 맛이 있었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 잠깐 여기서 간을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있다. 스파이스드 페퍼. 제 생각에는 우선 오늘은 이거 오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다 굳이 지금 밖에 오늘 아주 화창한 날씨에 온도도 높아져서 그냥 굉장히 따뜻하고도 좋습니다. 보시지요. 맛있어 보이죠? 그냥 맛은 뭐, 아니, 제 거 좀 하나만 줘보실래요? 지금 배가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파머, 스페인의 파머섬을 곧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어떻게 될 건가? 저쪽으로 가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곳은 오늘 너무 피곤하고 또 여러 사정으로 땅을 밟아보지 않고 여기서 멀리서만 풍경을 찍고 가고자 합니다. 지금 아 여기서는 지금 바깥에 있는 것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빙 돌아가지고 나가면 돼요. 여기 성당이 있고 그치 이렇게 돌아서 뱃머리를 돌리나 봐. 들어온 대로 하지 못하고. 여보 꽤 많이 지금 저쪽이 그 성당이 사라지고 있는 정도인데 여기서 이렇게 찍으면 어떤 상황이 될라나? 이렇게 막 있는 곳에 섰다가 이렇게 나가나 보다. 이곳에는 쇼가 굉장히 그러니까 해변의 비치 이런 데가 되게 좋은 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찾는 사람들이 와서 쉬고 또 스노클링하고 뭐 물에서 놀고 할 사람들에게는 좋은 섬이라고 합니다. 지중해에 있는 아름다운 섬인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새로운 디저트. 완전히 배가 거꾸로 굴러갈 것 같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이분 와우 I'm from Toronto. Yeah. So only you and your wife. Yeah. So did you book everything by yourself? With some team or with group? No. By yourself. We did it too. Then, last time we were in Canada, we were in Quebec. Oh, Quebec, yeah. We were in Quebec, Montreal. Montreal, yeah. Toronto. Oh, big cities you just, yeah. Or, by train. Yeah. And then we flew from Toronto to Amsterdam. Amsterdam, yeah. And then we toured over Europe. Yeah. So, all done. We love really? Quebec. Really? Yeah, good. Yeah, small. The French side. Yeah. But my wife speaks French. I can't speak oh, French. Good. Yeah. Oh, good. She's from Australia too, but she speaks. Yeah, we were born in Egypt. Ah, born in Egypt. Born in Egypt. Yeah. But we live in Australia. Australia. I've been in Australia for 55 years. Oh, yeah. And she's been there for 45 years. 45 years. And she was brought up. In a French school. Oh, in Egypt, yeah. Oh, that's how. Actually, my youngest one only went to French immersion school all the way to high school. So she speaks French quite well, but we don't know. We just. Toronto is on the French side. No, not French side, mostly English. So only French immersion some school. Quebec is all French. Yeah, all French. Yeah, the Ottawa is like a half. Yeah, Ottawa is the half capital city, right? Yes. Yeah. Just. Getting more further, all pictures I can. Oh. Because I'm just videotaping. Yeah, this enough, I think. 디저트 산매경에 빠진 남편의 그 맛 리뷰를 들으며 이거는 어우 진짜 띡하네. 이 지금 이거 레몬인데 그죠?
스위트스인 자녀들이 그리워지는 남편. 이 다음에 아이가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움직일 날이 있겠지. 그냥 애들이 다 바빠지면 그것도 쉽지 않겠지만. 애들이 다 유튜브에서 보면 돼. 그러니까 시간 부자가 돼야 돼. 시간 부자. 다 유튜브 찍으면 되죠. 엄마를 모시고 와야 되겠는데. 팔맛은 끝자락이 보입니다. 굉장히 그 쇼 절벽으로 저렇게 깎여 있고 피오르트처럼 보입니다. 이쁜 섬이네요. 섬이 엄청 커서 저는 이게 섬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뒤로 배가 후진해서 나가면서 전혀 한참을 지금 나왔는데 저 끝에까지 이제서 이 섬이구나 싶은 지도에서 보던 것과는 또 아주 굉장히 큰 팔머 섬을 들어두고 저희가 좀 가고 있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우리 한국으로 하면 깐느, 프랑스 령인 깐느, 그리고 프랑스 깐느, 그 조그만 소공국이라고 하나요? 모나코. 내일은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호주에서 그냥 밖을 내다보고 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있고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닭 그 포트에 갔을 때 하고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산도 저 뒤에 보이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지금 앞에 유리를 지금 점심 식사를 하러 법대 식당에 올라와 있는 거라서 16층입니다. 더 위층에 한 칸 올라가 볼까 했는데 지금 마음처럼 되진 않았고요. 한번 이제 다시 움직여봐야겠습니다. 여기 지금 잠깐만 주상절리처럼 쫙 돼버린 그 이쪽 끝에 이스트 쪽으로 그렇고요. 여기서 좀 웨스트 쪽으로는 또 저렇게 아주 독특한 지형이 보여서 제가 지금 막 찍어보는 중입니다. 다음에 언제 다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독특합니다. 파도를 가르고 물에 나가는 것도 재밌고. 이게 나 따라다녀야 되는 거였어? 또 찍을까봐? 여기를 찍자. 이거 뭐야? 여기 이거 저거 있고. 아유. 여기는 이렇게 그냥 쉴 수 있게. 야, 선베이딩 할 수 있는 댁이라 그러더니 여기서 무슨 공연도 하고 하나 보네. 저녁에는. 그러면 어딘가 앉으자 그냥. 아니야, 또 타 그러다. 잠깐만. 여기를 올라오지 않다가 지금 와봤더니 이렇게 여보 여기 봐요. 너무 좋아. 시원하네. 더울 때 여기 와서 있으면 시원하겠습니다. 17층이었습니다. 매달고 저렇게 가는 거야 막. 그래도 재밌네 어쨌거나 뭔지. 이거 봐 이런 것도 있어. 체스를 하나 봐. 매달고 사다리 건너가는 거야. 난 저런 거 하고 싶어. 스릴 있는 거. 재밌겠습니다. 이거 다 안전 기어하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다 해. 어우, 저기 뒤에 봐, 뒤에. 뒤에. 배경이 멋있네. 아, 어제 이거 저기, 누가 저 골프 쳤다는 거 이거네. 에? 일로 와보세요. 지금 실내 골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저기도 있네. 진짜 골프는 위에서 치고 있었네. 아, 뒤에 저는 절벽 따라 여기 왔습니다. 어,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지나가고 있는 거 없네. 근데 아까 밑에서 보는 거하고 이 뒤에, 에? 어우, 너무 멋있어. 이 무슨 피오르드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저거에 의해서, 이건 뭐지? 이건 골프가 아니라 그냥 볼링인 건데, 잔디 볼링. 굴리게, 굴리게 생겼잖아, 손으로. 여기는 잔디 저거고, 골프 치고 있고. 여러 명이 조그만 스몰 골프들을 치네? 우리 골프 치러 옵니다. 저기 가봐야 되겠네. 뭔지 올라가서 봐야 돼. 저기를 갔다 온 건가, 우리가? 여기 지금 처음 올라온 거죠? 아. 액티비티 할게 게임. 배스킷볼. 아까 그게 배스킷볼은 아닌데? 뭐지? 이 위에 배스킷볼 있구나. 아니야, 여기 배스킷볼 같은 게 있잖아, 봐. 지금 누가 배스킷볼. 여기서 찍으니까 최고네. 와우. 여기가 이렇게 딱 열려가지고. 어. 아직도 이제 하루 된 우리는 지금 이제서야 뭐가 보입니다. 이 꼭대기는 와볼 겨를도 없었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매연이 풍겨나오는 왜 냄새가 나나 했더니 조금 아까 어, 모두들 선베이딩 저기 봐 저 물줄기 나가는 게 멋있어 다는 저기 지금 아까 거기 저기서 해갖고 와서 여기를 요거 요 섬이 이렇게 다시 만난 거네 저 사이로 들어갔고 저 사이로 들어갔고 나는 이렇게 섬에 오는 거라 했더니 이 섬도 뒤로도 엄청 크네 이거 어 그 지도상에는 그냥 점 같은데 근데 이게 엄청 큰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지 한번 들어갔다 나갔다 스팟으로 옮겨다니는 게 시간이 걸리지 그렇지 지중해가 막 완전히 가운데 그냥 바다 동해고 이게 뭐지 아유 저건 뭘로 떼고 가는 거지? 기름 떼는 건가? 와 저렇게 와우 지금 이 큰 배가 움직이려니 그럼 저건 밤낮 없이 계속 떼야지 움직이는 건데 아, 아무튼 그래도 골프라도 하나 찍어 갑시다 저 사람은 또 무슨 저거 하는데 여기? 요 사람들은 조금 수상하지만 어우 저 끝에까지 배 위에가 막 보이니까 여기로 이렇게 걸어가는 건 뭐야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냥 가는 거야? 아. 여기는 엄청나지, 바로 옆이니까. 그러니까 잠깐 나와서 내일 한 운동 삼아 한 얼마큼만 하고 가야지. 심심하면 우가를 해야지. 그러긴 한데. 아, 여기는 뭐야? 아직 거기에요? 어, 너무 꼭대기로 가는 건 좋은 게 아니네. AFT, 어제 뭐라고 계속하는 AFT는 뭔지 아직 알아요? 몰라요? 어, 여기 사인이 있네. 아, 저쪽에 해가 그냥 은빛이 돼버렸네. 때문에. 흔들렸음. 아 여기가 와시룸이네 나 와시룸 찾았는데 나 와시룸 갔다 갈래 여기서 나도 지금 갔다 몰라 나는 알아 지형이 계속 바뀌는 게 너무 재밌어 이게 지금 한 바퀴를 돌고 있는가 봐요 어.
이 요트 하나가 또 딱 점을 찍으면서 가는. 꼭 지금 섬 주변을 한 바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섬의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고, 저기 지금 앞에 절벽 위에 저런 집이 있던 거 그림에서 많이 봤던 어떤 지형의 유럽의 그 곳이 여기였나 봅니다. 팔모를 잘 기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짜 섬을 크루징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바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무슨 이유에도 이쪽에 사람들은 이쪽에 있는데, 저쪽 사람들이 한 바다밖에 없고, 그것도 잘 정해야 그렇지. 방향이 어차피 한쪽밖에 안 보이네. 뭐 이게 뱅글뱅글 돌아주지 않는 한 해전 360도. 아니 저기가 유명한데, 당신이 그거 잘 보셨어. 저 집 위에 있는 거. 에? 저기도 그렇고. 아니 중요한 게 아니라 저게 굉장히 많이 명소처럼 뭐 나오는 데야. 저거 내가 이제 나중에 보세요. 나오지. 야, 내가 여기를 다 왔네. 난 이름과 지금 매칭을 연구를 못하고 와갖고 이해가 안 가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걸 저기가 대박인 겁니다. 저에게는 저기 뭐야, 그러시면 망원경을 갖고 다녀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고 좋은데, 햇볕이는 반대편은 엄청 덥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미 수영 다 하고 이렇게 있어서 저는 지금 굉장히 몸이 시원하고 피곤하지만 가벼운 느낌입니다. 뮤직도 좋고 공기도 좋고 여기가 아주 컴포터블하고 수진한 곳이
8층에 내려오다가 예, 여기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